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가여금 어지러워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당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곧은 길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곧은 길을 만들라. 곧은 길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너희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주는 말은 우리의 가는 그 길은 우리가 발이 걷는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는 길은 우리의 발이 밟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발이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생 여정을 가는 우리의 이 발걸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행보는 전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은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라.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발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느냐는 우리가 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 길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온전케 해라. 이 말이 되겠죠. 온전한 마음에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해라. 곧은 길이라. 그러면 굽은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굽은 길은 뭐고 곧은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내가 곧은 길을 만드는 법도 알게 되겠죠. 굽은 길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굽은 길에 대해서 한 말씀이 13절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리로 걷는다는 얘기는 뭔가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죠? 우리가 찔뚝찔뚝. 그러니까 우리 다리를 표현하고 있고 길을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다리라고 하는 게 굽은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게 걷는다 이 말이죠. 왜 온전치 못하게 걷느냐? 어그러진 길이기 때문에 온전히 걸을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 가는 모든 걸음이 저는 다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지난번에 말씀했던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권한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잊고 그리고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겼다. 주님이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때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권면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계속 권면의 말씀을 누가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첫째 성경에서 그 증인들이 말하여 왔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불의한 쪽을 말하고 있는 거고 바르다는 얘기는 의로운 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로서 말해왔고 허다한 증인이 우리 앞에 있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한 그 간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이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알아지게 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말씀이에요. 또 목사님들의 설교 또는 주님을 만난 사람의 설교. 여기서 목사님들이라고 제가 말한 거기에는 반드시 참 복음을 말하는 목사님들을 말하고 있어요. 참 복음을 말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계속 말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시가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자연적 계시라고 말하는 일반적 계시,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 그런데 이 자연적 계시는 우리가 보여지는 주위의 환경인 자연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 계시다 그러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나무, 해, 달, 별, 물, 바위, 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 성경에도 보면 비유로 낮과 밤으로 표현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의와 불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연적인 계시로 말하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낮에는 볼 수 있지만 밤에는 보지 못해. 나무는 물과 햇빛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맺고 그렇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씨를 뿌리면 씨가 썩어야지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난다. 이런 모든 이치들 소금은 짜게 하고 맛을 변하지 않게 한다. 많은 자연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다 말하기 위해서 주신 일반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 계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또 그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간증들, 그들의 삶, 이게 특별 계시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십자가에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서 오신 분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하셨고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계시예요. 특별 계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권면의 말이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 길을 가도록 권면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살 수 없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도 하셨고 또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증인들이 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증거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경히 여겨요.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무수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냐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을 되느냐. 여러분들이 주위를 돌아보면 쉽게 발견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라고 많이 있지만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그냥 어떤 샘플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십자가를 띄고 있어요. 옛날에는 십자가가 교회의 표준같이 십자가가 다 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십자가가 내려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마치 그냥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십자가로 들어가지 않고 절대로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고든 길이 뭐고 어그러진 길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고든 길이라는 거예요. 고든 길. 그런데 왜 이것이 다 왜곡됐어요? 왜곡됐어요. 지금 많은 기독교 이론들이 많은 목사들의 설교가 왜곡이 돼가지고 다른 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구분길은 주님이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경히 여겨서 그와 같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쉽게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복음이 변질이 되어져서 어떤 다른 이론으로 이끌어가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게끔 만들었는가 우리는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신학적인 것들이 많이 지배를 하고 있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은 예수 십자가 그거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진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것들은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이제는 믿기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냥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뭔가 다른 걸 자꾸 거기다가 말하고 십자가는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이게 바로 어그러진 길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어그러진 길이 만들어져 있으면 온전히 복음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잘못된 이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게 내 마음에 어그러진 길을 만들어서 제대로 십자가에 죽고 그 고든 길을 내 심령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고든 길이 만들어지려면 내 발걸음 역시 고든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씀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참 많이 하세요. 그렇다면 정말로 목사님들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로 받고 바로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걸 가리키면서 어그러진 길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걸 받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순종해요? 목사에게 순종해요. 우리 정말 제가 목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사이지만 여러분 저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먼저 만난 증인일 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이 말씀대로 나에게 분부하셨던 것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도 예수님. 그래서 목사 따라다니다 같이 지옥 가요. 굴비가 한 주름에 묶여있죠, 다. 새끼에 다 꽈놨어요. 잘못된 거로 묶여지면 목사가 지옥 갈 때 나도 같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어그러진 길을 가리키냐 안 가리키냐 그거를 잘 알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해서 주님 안에서 영으로 온전히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목사가 바른 설교를 하는지 틀린 설교를 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거짓된 복음이 참 진리처럼 범람해 있어요. 그러니 주여 내가 다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근데 그냥 귀를 열어주셔서 그냥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저 목사님이 지금 틀리게 말하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경이 열려서 알아져야 정말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내가 바로 들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임할래니 에베소 1장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말씀. 제가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는 목사님한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좋다 이랬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 하나가 빠졌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가 뭐가 빠졌는지를 잘 모르겠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하나가 뭐가 빠졌나고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정말 빠진 건 가장 중요한 게 빠졌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도 얘기하고 예수 보혈도 얘기하고 정말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영적 교만이 넘치지 십자가의 사랑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내가 제대로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십자가 십자가 뭐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그 사랑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왜 내 심령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바로 어그러진 거를 내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바른 길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어그러진 것들은 나로 하여금 온전히 그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온전히 사랑은 나타날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구분길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철학, 속임수라는 거예요. 한동안 목사님들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죠. 독일의 철학이 유명하죠. 근데 이것이 뭘 만들어냈냐 하면 인본주의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영지주의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다른 이론이 범람해지게 하는 아주 요인이 되었어요. 철학이 복음이란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되어지니까 이것이 거짓 속임수를 만들어서 십자가는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다른 초등학문, 초등학문은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해요. 율법화된 복음. 그래서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곡시키는. 자, 영지주의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사람이 베드로가 걸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정말
죽어가던 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아 일어나는 거고, 정말 병든 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생활로 믿는 노력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만을 붙잡는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후반부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그러진 길은 무슨 일이냐? 굽은 길은 바로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길입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해요. 자,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미움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얼굴이 일그러지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다 그 분노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더럽혀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내 가정에서라도 내가 분을 내면 그 분노한 그 순간에 그 환경, 공기, 그게 주위 사람들을 다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네가 미움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더럽히고 내 가족도 더럽히고 주위를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나도 더럽히고 남편도 더럽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더럽힌다라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사단의 공기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더 힘이 세진다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사단은요, 아주 가는 지렁이같이 아주 실뱀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가 걔네들의 밥을 먹이면, 미움이 생길 때 미움을 주고,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않고,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이러면 걔네들한테 밥을 먹이는 거예요. 밥을 자꾸자꾸 먹이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점점 커져서 내 안에 따리를 들고 큰 구렁이가 돼서 앉아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쓴뿌리를 허락하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이 쓴뿌리는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자라면서 온 감정의 상처. 어렸을 때부터 오면서 자라난 그 어떤 사건사건들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 감정적인 상처들이 쓴뿌리를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의식, 우리 안에 의식이 있죠. 그 의식에 상처를 줘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부정적인 자의식을 만들어요. 부정적인 자의식은 부정적인 성격을 만들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보는 시각이 아예 부정적이에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말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교회에 들어오면 그 주위를 다 더럽혀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수근수근 씹는 거, 이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쓴뿌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는 증거예요. 제가 만난 한 전도사가 너무너무 아주 부정적이에요. 나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모든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듣고 해석하는 해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이유를 알아보니 이 사람은 자라면서부터 비교의식 속에서 자랐어요. 오빠가 너무 잘생겼어.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어. 너희들이 형제니? 어머, 근데 어쩜 이렇게 다르게 생겼니? 그러면서 이 오빠를 칭찬한 거야. 어우, 넌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너는 어쩜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라면서 계속 그렇게 자라. 그리고 아들과 딸이라는 관점에서 아들은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고 딸은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자라니까 이 비교의식 속에서 굉장한 자기의 컴플렉스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도 나오고 전도사는 되는데 이 안에 이 어그러진 쓴뿌리는 없어지지를 않으니 사역자가 됐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회개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이걸 바로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잡히지 않으면 이 어그러진 것에서 어그러진 시각으로 본 것이 입에 말로 나오고 그리고 그걸 판단하고 자기 자신은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절대적으로 잘못된 불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건 사건 속에서 회개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보는 시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 시각이 맞고 지금 내가 가진 이 감정이 맞고 내가 판단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만약에 그게 옳지 않은 거라면 나는 사단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거고 사단에게 나는 점점 더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 그러셨다. 절대 그거를 여기다 담아두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둥기를 만들라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굽은 것이 내 안에 있는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 아집, 편견 이러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자아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쓴뿌리가 이런 거지만 쓴뿌리가 아닌 것도 많죠. 가시던 불밭 이런 것도 다 굽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그 밭의 비유가 그러한 거죠. 우리 심령이 어떠한 심령이냐, 돌짝밭이냐. 돌짝밭은 쓴뿌리 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금방 받아도 금방 뿌리를 못 내려서 사라져요. 또 가시덤불 밭이 되어지면 그 가시, 재리와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세상 염려가 왔을 때 금방 넘어져 버려요. 이건 내가 지금 어그러진 길에 있다라는 이야기지. 주님은 그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다른 심령으로 만드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가 어그러졌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지금 옳지가 않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린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면서 말씀 앞에 발견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어그러진 것들을 발견하면서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인정하기 싫어요.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해요? 숨기기를 원해. 드러나길 원치 않으니까 숨기길 원해요. 이러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나와요? 외식하는 신앙생활. 속의 거는 감춰두고 거죽으로만 거룩한 것까지 겉으로만 아주 나이스한 것까지 이 안에 있는 분노나 이러한 것들을 고집이나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거나 이런 건 다 감추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회칠한 무덤아. 많은 신앙인들은 회칠한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심령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죽은 심령이에요. 두려운 심령이고 염려 걱정이 가득 찬 심령이고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심령인데 껍데기만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자같이 하고 있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스라엘은 회를 칠해요. 하얀 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무덤이 깨끗해 보여요. 그 우리가 정말 교회를 나가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심령은 어떠하냐 이거야. 내 심령이 어그러진 거, 내 심령이 굳은 거, 내 심령에 정말 삐뚤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보라 이거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에서의 얘기를 들면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이 굽은 길은 음행을 행하는 망령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믿는 자 중에 음행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행하는 음행은 주님이 카운트 안 해요. 그건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음행을 행하는 거. 그 음행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육적인 어떤 간음을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행은 다른 것이 신이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다른 것, 돈이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신이 되어져 있다면 어떤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삶의 어떤 기쁨의 초점이 되어지고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음행입니다. 그 다음에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망령된다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godless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사람.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 가서 쥐어쥐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는 뭐든지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서도 팥죽 한 그릇, 육체 배고픔을 취하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과 바꿔버린 거는 장자의 명분은 예수님을 버린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이것을 버린 사람이 에서와 같은 사람. 이걸 버리고 육체의 것을 취한 사람. 목사님 중에서도 육체의 것을 취하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보고 아시는데 마치 하늘을 가린 것 같이 뒤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면서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인품이 있는 목사님처럼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망령된 자예요. 음행하는 자도 됩니다. 왜? 돈을 취하고 돈이 내 욕심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했기 때문에 돈이 신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가린 것처럼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무익한 말까지도 다 헤아리신다는 거, 우리 폐부 깊숙한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 어느 것도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굽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 정말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굽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걸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정결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거짓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지 않느냐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자라면 진실할 수밖에 없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율법 앞에 서게 돼요. 디모데전서 1장에 8절로부터 10절에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정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음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율법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 한가요?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불법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불법을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이 적법하게 쓴다면 율법은 선한 법이에요. 그 율법이 나쁜 법이 아닌 거예요. 선한 법이에요. 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를 드러내서 회개케 하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이 다른 것이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것도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공의가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앞에 우리는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의로우려고 하지를 마시라 이 말에 의인은 아예 없으니까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만 율법 앞에 우리가 서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간다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만큼 그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이 사랑이 점점 더 크게 조명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믿음이 없으면 나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구분 길로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는 발걸음 저는 다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이건 고든 길이에요. 근데 고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이고 또 보니 주를 만나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다는 얘기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를 만나 십자가의 주를 만나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좁은 길이죠. 그래서 이 고든 길은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열어놓으신 그 길 이게 고든 길이고 그래서 고든 길은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고 고든 길은 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오직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고든 길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든 길을 우리 안에 만들려고 그랬어. 우리 안에 고든 길을 만드는 얘긴 내 심령에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고든 길을 만드는 거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온전히 십자가에 잡히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 사는 자의 발걸음으로 갈 때 우리가 고든 길을 가는 고든 다리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열심을 낸다고 막 뛰어도 저는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저는 다리를 가지고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제 고든 길을 만들라라고 말했어요. 고든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든 길을 우리 심령 안에 만들려면 첫 번째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안다는 거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얘기는 내가 accept,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해서 그대로 거기에 참여할 때 그게 온전한 이해예요. 성경에서 듣는다라고도 표현해요. 쉐마, 듣는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그거는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징계를 하시는 어려움을 주시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뜻을 먼저 이해하고 먼저 아는 사람은 내게 어떠한 징계가 왔을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인 마음가짐이 다르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나 그것을 해석하는 거나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가지기 때문에 바로 이 고든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징계가 다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겠죠. 할렐루야. 내가 혹 잘못해서 어떤 징계가 내게 왔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징계가 왔을 때 힘들지만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왜? 나로 하여금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안에 육체로 받는 어떤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단은 내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내 안에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연단입니다. 그것을 내가 순적하게 받아들이다. 육체 연단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다. 육체 연단은 뭐예요? 고행하는 거. 예수님 만나려고 그냥 40일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거는 중들이 1000번을 절을 하느니 3000배를 하느니 이게 다 육체 고행이죠. 육체 연단. 근데 그거는 육체의 잠깐 있는 유익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는 고행은 예수님이 없는 연단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연단을 통과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고난을 내가 통과한다면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축복을 얻는 그 열매가 맺어서 그게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해요. 우리 심령에 온전히 곧은 길을 만들려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피곤한 손은 뭐예요? 손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면 이 피곤한 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은혜를 생각하라.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내 심령에 생기니까 피곤한 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연약한 무릎을 우리는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릎은 뭐예요? 다리를 버티고 쓰게 하는 힘을 주는 게 무릎이에요. 무릎에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푹 꺼져요. 근데 무릎에 힘을 주면 반듯하게 딱 쓰는 거. 이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보기에 좋겠죠.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들어가라.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무릎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나의 걸음걸음에 무릎을 세운다는 얘기는 힘이 있어진다는 얘기잖아. 힘있게 무엇이 우리를 힘있게 무릎을 세워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무릎에 힘을 갖게 됩니다. 피곤한 손도 세워진 무릎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세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날마다 보여지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정말 고든 길이 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나 혼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안 돼요. 나 혼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분은 이거 참 잘 돼 있어요. 자, 주님을 열심히. 근데 이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해서 잘난 척하고 이런 건 뭐예요? 영적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율법의 용무를 완성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까지 사랑하라 한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로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내 안에 있으면 옆으로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형제 간에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사단은 화평을 깨뜨리기를 원해요. 다툼이 일어나기 원해요. 불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미움과 갈등이 일어나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정말 한쪽에서 예수를 안 믿어서 불화를 일으키도록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도 나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그러진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쓴뿌리 같은 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쓴뿌리 갖고는 절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 때 그 드러냄이 감사한 겁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어그러지고 굽은 길을 주님 바로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실 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화평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할렐루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 전도를 해놓으면 전도해다가 배나 지옥자식을 만드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될 때까지는 뭐예요? 참으라 하신 거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전혀 기도에 힘쓰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를 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전혀 너의 힘쓰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정말 화평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만드십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죠. 내가 되어진 만큼 외에는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금방 전하고 금방 다 쏟아놓으니까.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굳게 뿌리를 박아 든든하게 서 있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흔들림 없는 요동함 없는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내 안에 바른 길이 세워진 것이고 주님의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은혜에 이르는 길,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고든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이 고든 길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을 찾아보시기 시편 77편 19절 시편 77편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주의 길이 바다에 있대요.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바다는 음부의 권세, 바로 사단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 세상 것들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바로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이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갈라졌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넜어요. 주님이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서 나가라 그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나갈 때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어라. 그 발을 딛으니 그 물이 갈라지고 또 마른 땅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길은 물에 감춰져 있던 길이다라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길이다라는, 큰 물 밑에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신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그분만이 구원이신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시면서 바로 그분만이 곧은 길이라는 것, 바로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걸 드러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도록 나는 그 십자가를 붙들으면 내 안에 곧은 길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읽을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마치 야곱 족속, 마치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것 같은, 회복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에 곧은 길이 나와요.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녀니라. 아멘. 자, 주님은 흩은 자들을 이제 모으셔요. 다 모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속량하신다고 11절에 말해요.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자, 물된 동상 같은 거를 요한복음 7장 27절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물된 동산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정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정말 그 흘러 넘치는 심령이 되어지려면 곧은 길이 세워져야지만 물이 들어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생수의 강처럼 흘러 들어오려면 내 심령이 바로 세워져야 돼.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곧은 길을 만들어서 네 어그러진 다리가 고침을 받게 하라. 주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고,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니 나의 가는 길이 바로 은혜에 이르는 길,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좁은 길을 넉넉히 가게 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로 돌아오게 하시니, 나를 통해서 또 내 가정을 돌아오게 하고, 내 이웃을 돌아오게 하고, 내 주위를 만나는 자마다 돌아오게 하니 너희가 권능을 받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곧은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라 한 건 뭐예요? 열심히 십자가에 나를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랬어요? 피곤한 손, 또 구부러진 이 무릎이 세워지려면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다는,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오직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물 쏟듯이 쏟아내라 그랬어요. 담아두지도 마시고 숨기지도 마시고 다
쏟아내세요. 부족한 것 부족한 대로 다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그 고든 길을 내 심령에 내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의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의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